아, 예, 잘 보이시죠? 응. 이제 약간 좀 이게 옮겨가면서 해야 돼요. 자, 어떤 회사가 있냐면 자기 회사의 알짜장을 다 자회사로 빼돌려요. 자회사가 거의 다 비상장주야. 그리고 자기 손주나 자기 자식으로 이렇게 다 돼있어요. 그리고 그 원, 저기, 원 회사는 어떻게 해요? 저기 뭐냐. 그 자회사들이 다 주식을 갖고 있어요. 이상한 회사들이 많아. 자, 그게 어떻게냐. 그 원래 본 회사의 자산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게 양적, 물적 부담을 다 빼돌려요. 그리고 비상장 회사로 많이 해요. 자, 이유는 간단해요. 상장 회사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저기 뭐냐. 재산권에 대한 그 저기 뭐냐. 그 저기 뭐냐. 그 주주 명부 같은 것도 다 공개를 해야 이게 복잡해요. 그럼 자기네들이 줄인 게 많기 때문에 이 자본이 형성된 가를 밝혀야 돼요. 상장을 하려면. 근데 비상장으로 하게 되면 굳이 그렇게 밝히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상장을 안 해요. 자회사들이. 그럼 다 어떻게 하냐? 그본 회사에서 어떻게 알짜 자산을 다 빼가지고 자회사를 비상장주래. 그럼 비상장주인 회사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다 그쪽으로 다 빨아들여요. 얘네들 나중에 상장할 수 있어요. 이게 시기가 지나면, 이게 세탁을 몇번 하게 되면 이게 추적이 안 되면 상장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장난을 쳐. 자, 왜이 얘기를 하냐? 앞으로 양적, 물적 분할을 못하게끔 이거 법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저기 뭐냐, 저기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뭐 저기, 저기, 물적 분할은 나쁜 거고, 뭐냐, 인적 분할은 좋은 거고, 뭐, 이런 말 해요. 두개다안 좋아요. 투자자들은. 투자자 돈을 갖다 어떻게 빼돌리는 방법이에요. 그 양적 분할. 자, 외국에 월가에는 양적 분할, 물적 분할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있었어요. 그게. 왜? 그거로 해가지고 회사의 알짜 자산을 다 빼돌려요. 특히 무형 자산을 많이 빼돌려요. 무형 자산은 장부상에 기재를 할수 없기 때문에. 예전에 했죠? 뭔가 이 모자를,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만드는데 개발비가 한 저기 천억 원이 들어갔어. 근데 어떻게 해요? 장부상에는 이거 어떻게 10원 한장안 잡혀 있어. 천억 원이 들어갔어. 개발비가. 이 물건을 만드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무형 자산 가지고 기술이나 무형 자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 이게 왜 예전에 월가 쪽에서는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를 하는 거예요. 그 양적 분할이든 물적 분할이든 인적 분할이 다 똑같아. 분할시키는 것 자체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해요? 오너가 애들이 알짜 자산을 갖다 어떻게 해요? 헐값 그냥 꽁 거저 빼돌리는 거예요. 자, 이거 만드는데 천억 원이 들었어. 개발비가. 근데 어떻게 해요? 회계장부에 빵으로 잡혀있어. 그냥 빼가면 돼. 다른 회사로. 이게 물적, 양적 분할, 물적 분할 이지를 하는 거야. 자, 이게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다 화두가 됐던, LG 화학에서, NSOL, LG 에너지 솔루션, 그 회사 분할할 때, 그 물적 분할이라고 많이 했죠. 공모하고 막, 그러니까 이 공모도 사기야, 다 보면. 아이고. 그래요, 하여튼. 자, 대표적인 게, 우리 다들 문제가 됐죠? 그, 저기, LG 화학, 그러면 주주들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실컷 투자해서 막 저기, 배터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기술을 갖다가 축적을 했는데, LG 화학에서 어떻게 해요? 이걸 갖다가 오너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걸 쫙 빼돌려가지고, LG 에너지 소재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네들끼리 해먹는 거죠. 자, 인데다 LG 화학에서 저기 다 저기, 투자금으로 해가지고 다그 연구 개발한 건데, 그럼 그 주주들은 뭐냐고, LG 화학은. 이거 한때, 이거 저기, 화두가 됐었죠. 자, 제가 얘기를 왜냐하면, 이거 지금 잔대가리 못 굴리게 하려는 거죠. 자, 앞으로 이거 법적으로 양적 분할,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이런 걸할수 없게끔, 어떻게 법으로 그걸 금지를 해야 돼. 우리나라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원래 내 작전을 내가 한게 아니고, 이게 얻어 걸린 건데, 원래 이건희 회장이 나중에 똥줄이 타, 정치인들이 똥줄이 타잖아요. 그리고 경기 부양해서 정치인들이 어떻게, 기업인들한테, 총수들한테 가가지고, 좀 약간, 막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자, 그런, 보통 불황 때 그게요. 그럼 그때, 재벌 총수들이 어떻게 해요? 요구를 해요. 법제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 요구를 해요.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의 양적 분할, 인적 분할이라는 이런 법이, 그지 같은 법이 어떻게, 이때 만들어져야 돼요. 이때 이제 국회에 법을 다 통과를 해요. 왜? 정치인들은 똥줄을 타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무지해. 내가 정치인들도 그래서 가르쳐야 돼. 정치인들도 무지해.
그냥 무지해가지고 당해. 재벌 총수들한테. 그러면 이게 물적 분할, 양적 분할, 이게 재벌 총수 가문들이 이게 저기, 한테 유리한 좀 이렇게 저기, 주주들이나 국민들에게 돈을 뺏어먹기 좋은 법안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때 통과를 시키게끔 다 해요. 로비도 하고 어떻게 해요? 보통 이게 저기 불황시기에 많이 해. 그래서 깨야 돼. 정치인들도 이게 무지해. 경제 좀 공부를 해야 돼, 이 양반들.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어떻게 저기 먹고 살게끔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게끔 그 저기 그 재벌 청소들 도와주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양적 분할, 일적 분할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못하게끔 이걸 막아야 돼. 몇 개 더 있어요, 지금. 이게 정신도 무지해. 무지하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오겠다 알겠다 해하다 그냥 저기 그냥 다 저기 당하는 거예요. 나라 저기 재산 같은 거 다 저기 날려먹기나 하고 아이고 한심하죠. 하여튼 제대로 된 인간들 뽑아야지 이거. 하여튼 그래요. 이번 기회에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양적 분할, 인적 분할, 뭐 저기 물적 분할, 하여튼 뭐 회사 분할시키는 거, 그리고 저기 뭐냐 이제 합병시키는 거, 얘네들 또 분할을 시켜먹고 나중에 또 합병을 시켜요. 예, 좀 이런 말은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본데, 이것도 이건희 회장하고 이병철 회장한테 들은 거예요. 예전에 삼성 반도체가 따로 있었죠. 삼성 반도체가 저기 삼성전자하고 합병을 했죠. 이거 사람들이 잘 보는데 이게 몰래 그 당시에 인적 양적 분할한 거예요. 원래 삼성전자에 반도체 부서가 있었어요. 반도체 부서가 있어서 개발을 해놨어. 자, 그걸 갖다가 이거 저기 이병철 회장이 어떻게 해요? 이병철 회장이 이게 고해성사했어. 원래 삼성전자의 반도체 파트 그 연구 부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거 분할, 인적 양적 분할한 거야. 그냥 양적 분할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인적 물적 뭔데 그냥 양적 분할이야. 다 똑같이 양적 분할. 양적 분할 시킨 거야. 그래서 부서를 딱 이거 왜 이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반도체가. 근데 나중에 삼성 반도체가 어떻게 해요? 경영난을 겪고 적자만 해가지고 이게 막 허덕이니까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로 어떻게 합병을 시켜버렸죠. 자, 이 삼성 반도체가 그때 잘 됐으면 합병 안 시켰어요, 삼성전자로. 왜 합병 시켰어요? 얘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건실한 삼성전자 합병을 시킨 거예요. 자, 이게 삼성 같은 게 유명한 사례예요, 삼성. 이제 그 나중에 삼성 반도체가 저기 그 양적 분할한 건지 잘 몰라,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나중에 합병을 하죠. 근데 삼성전자 주주들이 다 반대를 해요. 왜?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저기 계속 적자만 내니까 어떻게 망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그냥 저기 그 당시에 이게 합병을 해요. 이게 안 좋은 사례예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삼성 반도체를 합병을 함으로써 삼성전자가 크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주주들한테 큰 피해를 끼치는 그 오너감을 해요. 이건 이병철 회장이 나한테 어떻게 다 고해성사를 했어.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양적 분할은 요즘은 저기 비상장주로 많이 해요. 왜? 금융감독원들이 째려보기 때문에 상장주로 해서 이걸 갖다가 하잖아요. 그럼 금융감독이 째려보기 때문에 상장을 못해, 얘네들이. 왜? 또 그걸로 이제 해가지고 막 작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뺏어내야 하는데 그걸 못해 먹어요. 왜? 금융감독. 이게 법적인 저기 이게 제도를 갖다가 약자를 보호하려면 굉장히 영악한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 갖다가 어떻게 저기 진짜 쌈짓돈 갖다 다 뺏어내요. 자, 주식 투자하다가 전재산 날리고 빚까지 지고 어떻게 한강 다리 간 사람도 많아. 자, 얘네들 어떻게 속임수에 다 넘어간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재벌 총수 여러분들 저기 인데까지 자 저기 국민들 저기 돈을 갖다 그 뺏어냈잖아. 이제 어떻게 좀 돌려줘야 할 거 아니야. 그 여러분들이 자 이게 3만원짜리 주식을 갖다 5천원까지 떨어뜨렸어. 밸류에이션이 3만원짜리야 돌아봐도. 근데 5천원까지 떨어뜨렸잖아. 그럼 5천원 가격에 이제 내놔야 돼. 얼마까지? 여러분들 주식에 딱 3분의 2를 내놔야 돼. 누구래서 인데까지 저기 피해를 끼친 어떻게 국민들한테 안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깜빵 가요. 장난 안 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상속 합법적으로 상속세 내면 돼요. 근데 장난친 애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어떻게 깜빵 이제 니네 그냥 안 하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이제 다들 깜빵 갈 거야. 이제 버티는 애들 어떻게 해요? 이제 깜빵 가는 애들이 하나씩 이제 뉴스에 나오기 시작할 거야 이제부터.
이제 버텨, 버텨? 그래야 버텨? 깜빵 보내고, 깜빵 보낸 상태에서 어떻게 니네들 주식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강제 몰수해서 어떻게 해요? 강제 매각을 시킬 거 있죠. 자, 지금은 5,000원짜리지? 5,000원짜리에 매각하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근데 어떻게 해요? 니네들 깜빵 보내고 이 5,000원짜리 주식 어떻게 해요? 1,000원까지 떨어뜨려 버릴 거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1,000원까지 떨어뜨려 갖다 강제, 판매를 시킬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한진해운이 천신들이 작전을 그렇게 짰어요. 제가 그 당시 한 80, 73원에 샀죠, 한진. 지금 있나? 10만 주가 있는데, 하여튼 9만 주를 갖다가 73원에 내가 샀어, 그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할 거예요. 여러분들 가문에 어떻게, 손주들까지 다 나란히 어떻게 깜빵에 다 넣어놓고 어떻게, 이제, 저기, 어, 작전, 이제 어떻게 작전을 할 거예요. 자, 5,000원까지 떨어뜨렸죠? 여기서 이제 안, 저기, 버텼어. 이 가격에 팔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깜빵 보내고 이걸 1,000원까지 눌러버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가격이 니들 전 99.9%가 아니고 100%의 지분을 갖다 다 팔게끔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할 거예요. 이거 명심해요. 자, 지금 국가에서 지금 혜택, 이제 시책을 지금 이게 지금 다들 해놨어, 지금. 이 시책 따라오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여러분도 깜빡 안 가고 3분의 1은 건져, 주식을. 근데 여기서, 나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일단 깜빵 보내. 그 깜빵 보내, 니들 가문에 있는 모든 손주들 갖다 깜빵 보내고 어떻게 돼요? 이걸 1,000원까지 눌러놓고 어떻게 해요? 1,000원까지 누르고 어떻게 해요? 이제, 니들 주식들 이제 다 이제 팔아버릴 거야, 이제. 강제 매각을 해버릴 거야, 이제. 알아서들 해. 알아서들 해. 알아서들 해. 자, 이번에 저기 상속주가 장난 안 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합법적으로 그냥 저기 상속세 내면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저기 주가 가지고 장난 못 치게끔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양적, 물적, 인적 분할 같은 이런 걸 어떻게 이걸 갖다가 금지를 시켜야 돼. 이건 나중에 풀어져서도 안 돼. 자, 이걸 해주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까.